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뭐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갈 그런 모양새이죠. 사실 조정이나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뭐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장이 그렇게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럴 때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스마트폰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. 네. 이럴 때 책 읽어야죠. 사실 책 읽기 어려운 시기죠.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. 뭐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게 되는데 눈이 아플 지경인데 사실은 뭐 거의 조가리 정보나 뉴스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희 옆 건물에 있는 이채원 사장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주가가 막 엄청 막 IMF 같은데 떨어질 때 본인은 무협지를 읽는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좀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 찰리 멍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. 찰리 멍거가 워렌 버핏과의 동업자인데요. 버핏보다 6살이 많은데 사실은 버핏이 겸손해서이기도 하지만 찰리 멍거 보고 자기의 동료이자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. 이분들 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. 찰리 멍거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. 내 평생에 걸쳐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유력자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그 가운데 현명한 사람, 똑똑한 사람, 성공한 사람 치고 항상 뭔가를 잃지 않는 사람을 나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. 정말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와, 이 얘기는 얼마나 자극이 됩니까? 버핏이, 워렌 버핏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,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내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도 못할 거다. 저도 50대인데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많이 읽을까 짐작도 못할 정도라니까. 이 얘기를 할 때 찰리 멍거의 나이가 80세입니다. 지금은 90세를 넘었어요. 버핏도 90세에 가까운데요. 팔순의 노인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읽어대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에 제가 엄청난 자극을 받았습니다. 오늘 책 읽기가 참 쉽진 않은 시기인데요.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시 리포트들 있지 않습니까? 꼭 읽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. 또 경제연구소에서 나는 자료들 많이 읽는 것이 투자의 성공 지름길이어서 참 인기 없는 얘기이지만 투자자는 얼마나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아침에 좀 해봤네요. 수요일장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.